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회전익 항공기 상태 감시 시스템과 다수준 해상도 모델 통합 모의 기술을 국내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정비 효율성 증대와 수입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노푸름 하사의 보도입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2020년 10월 산학연 주간 핵심 기술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회전익 항공기용 상태감시 시스템과 또 다수준 해상도 모델 통합 모의 기술을 국내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회전익 항공기용 상태감시 시스템은 항공기의 주요 신호와 동력 전달 계통 결함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기술로 2013년 착수해 2016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 핵심 소프트웨어 과제입니다. 우리 군의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의 상태 감시 시스템이 국산화되면 기존의 외국산 장비를 대체해 우리 항공기에 최적화된 상태 감시 시스템과 또 지상 분석 소프트웨어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국방 핵심 기술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유사 연구개발 사업에 이전됨으로써 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성공적인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또 다수준 해상도 모델 통합 모의 기술은 모의 해상도 수준이 다른 MNS 체계 간의 연동과 동적 모의 해상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2016년 착수해 올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 핵심 기술 과제입니다. 다수준 해상도 모델 통합 모의 기술은 육군 합성 전장 훈련 체계의 탐색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